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불령산 청암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청암사는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불령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의 말사입니다. 이 절은 해발 1317m 불령산 아주 높은 산골에 있는 고찰입니다. 신라 헌왕 3년에, 즉 서기로는 859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하는 고찰입니다. 이 절에는 아주 갈색의 흰 글자로 쓴 아름다운 주련이 붙어 있습니다. 전서체가 참 잘 쓰는 전서체입니다. 만들어서 쓰는 것이 전서지만 너무나 아주 아름답게 잘 균형이 잡혀져 있습니다. 아주 명필입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봅니다. 세존좌도량이라. 세존이란 말은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분 혹은 세상에서 존중받는 분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을 수식한 부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도량은 우주의 질서와 사람의 됨됨이를 가지런히 가르치는 수양의 공간을 가지고 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찰을 도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존좌도량을 정리하면은 부처님 앉아 계시는 이 도량에,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청정대광명이라. 청정은 맑고 맑다,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앉아있는 그 광명의 도량에는 부처님이 계시니까 맑고 깨끗한 큰 광명이 비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청정한 대광명 빛나네, 빛나니 빛나네, 같은 말입니다. 다음도 읽어봅니다. 비여 천일출이라. 그 부처님 앉아 계시는 도량에서 청정한 빛이 나오는데 그걸 비여 비교하면은 비유하면은 어떠냐 하면은 천일출이라. 천 개의 해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런 밝은 빛이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말을 만들면은 마치 천 개의 해가 떠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줄은요, 조요 대천계라. 조요는 비추고 밝게 비추는다, 그런 뜻이고요. 대천계는 삼천 대천 세계,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천 개의 해가 뜬 것 같은 그런 밝은 빛이 이 전 세계를 비추고 있다, 그런 뜻인데, 요거를 글씨를 정의하면은 대천 세계를 밝게 비추는 듯하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문장이 되게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부처님 앉으신 이 도량에 청정한 대광명 빛나니 마치 천개의 해가 떠서 대천 세계를 밝게 비추는 듯하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불령산 청암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